방금 본 115보다 더 중요한 형태입니다. X가 0으로 가든 무한대를 가든 F 속에 X가 아닌 이상한 게 들어있는 건 우리는 굉장히 별로 안 좋아합니다. 그래서 X분의 1을 문자 X나 뭐로 바꾸기 위해서 T로 바꿔봅시다. X분의 1을 T라고 치환을 하면 모든 x분의 1은 t로, 모든 x는 t분의 1로 바꿔주면 되죠. 그래서 왼쪽의 힌트는 t가, 얘가 0 플러스로 가면 이 전체 t는 무한대를 가는 형태입니다. 그 다음, 얘는 3 마이너스 t분의 1이 되고, x 대신에 t분의 1이 되고, ft가 되고, 마이너스 1이 되죠. 자, 얘는 분자분모의 분수 있으니까 분자분모의 t를 곱하겠습니다. 3t에 마이너스 1, 그 다음에 ft에 마이너스 2t 이런 형태가 되죠. 무한대를 가면 분모가 1차니까 분자도 뭐가 돼야 되겠다? 1차식이 돼야 되겠네. 그러고 나서 무한대를 가니까 1차항의 최고차항 개수가 뭐가 되느냐? 최고차항 개수의 비가 2가 된다라는 이야기죠. 얘가 뭐가 되어야지만 2가 될수 있을까? 얘가 6t 더하기 어쩌고저쩌고 되면 최고차항 개수 나누어서 2가 돼요라고 말을 하겠죠. 그래서 ft-t가 6t입니다. 그럼 ft는 t를 넘겨서 7t 더하기 뭐뭐뭐뭐 b라고 해볼까요? FT는 이렇게 생겼다는 얘기입니다. 그거를 두 번째 힌트에다가 대입을 해보겠습니다. X가 2로 가는데, 얘가 FT가 7T 플러스 B라면 FX는 7X 플러스 B일 테고, 여기 대입하면 7X 플러스 B입니다. 얘가 A로 수렴한대요. 자, 여기 2 대입하면 0 되니까 여기도 2 대입하면 0 돼야 되죠. 그래서 B가 마이너스 14인 거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 7로 묶으면 X 마이너스 2가 나오죠. X 마이너스 X 마이너스 1을 약분하면 X가 2로 갈때 밑에는 X 마이너스 1이 남고 위에는 7이 남죠. 얘가 A다. 그래서 X가 2로 간다. 2 대입하니까 1분의 7은 A다. A는 7이 되네. FA를 물어봤습니다. 얘는 7x-14인 거 알고, FA는, F7은 77, 49-14. 35. 최종적인 답은 35.